자, 이번 시간에는 리눅스에서 PHP의 설정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사용할 그 리눅스는 이 리눅스 배포판 중에 우분투를 사용할 거고요. 버전은 12.04 기준으로 할 것이지만 다른 버전이나 또는 다른 리눅스라고 할지라도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해서 그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맞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설정 파일인 이 php.ini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그 경로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cd etc 밑에 php 하고서 5 엔터를 치고 경로를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apache cli 뭐 conf.d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웹과 관련된 PHP 설정을 수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파치 2 밑에 있는 것을 수정하면 됩니다. ls-al 하고 들어가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php.ini라고 하는 파일이 여기에 있죠. 바로 이 파일을 수정하는 걸 통해서 이 PHP의 기본적인 동작 방법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PHP 파일이 현재 적용되어 있는 PHP 파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파일 말고 이 개발 환경에서 권장되는 PHP의 설정 또 실제로 운영 환경에서 이 권장되는 PHP의 설정에 대한 샘플 파일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보면 자, ls-al user shell 그리고 php5 엔터를 치면 자 바로 요 경로 밑에 이렇게 php의 샘플 파일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현재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 php가 이 운영 환경에서 사용되는 php다 라고 하면 설정을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 php.ini라고 하는 파일, 제가 아무것도 수정하지 않았죠. 이 파일은 기본적으로 php.ini-production이라고 하는 파일과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변경하실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개발 환경에서 좀 더 수월하게 개발하고 싶다. 현재 어떤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하도록 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 파일을 이 파일로 교체하면 됩니다.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cp, copy, user, share, php5, php-ini, development 하고서 etc, php5, apache, 그리고 php-ini하고 엔터를 치면 퍼미션 에러가 나죠. 왜냐하면 이런 설정 파일은 아무나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을 실행할 때는 sudo를 앞에 붙이거나 아니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성공적으로 카피가 된 거고 지금 php.ini 파일의 내용이 변경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파일을 변경했으면 그 다음에는 실제로 그 변경된 사항을 반영을 해야겠죠. 자, 그때는 아파치를 껐다 켜주시면 되는데 또는 아파치의 설정을 새로 로드하시면 되는데 명령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sudo service 그리고 apache2 그 다음에 reload를 하게 되면 예, 이렇게 설정이 변경됩니다. 자, 여기는 메시지는 무시하시고요. 여기는 OK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리스타트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리로드와 리스타트의 차이는 뭐냐면 리로드는 설정만 새로 로드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리스타트는 이 아파치를 정말로 껐다가 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껐다 키는 것보다는 설정만 변경해주는 리로드가 더 빠르게 동작하고 저 리스타트를 하게 되면 실제로 운영 환경에서 이 접속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커넥션들이 다 끊기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사이트의 접속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리스타트보다는 이 설정 파일을 반영하는 경우라면 리로드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설정 파일을 변경하고 그 변경된 설정 파일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 알려드렸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템플릿에 대한 템플릿을 교체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체적인 PHP의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다시 PHP의 설정이 위치하고 있는 이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파치2로요. 자, 그 다음에 vi php.ini 요 파일을 앞에 수두를 붙여야죠. 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앞에 세미콜론이 붙어있는 행들은 주석입니다. 자, 주석은 시스템에서 무시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통 이 설명이나 또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그런 지시자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때 이 주석을 사용을 하고 여기 적혀있는 이 주석 자체가 이 PHP의 설정에 대한 매뉴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이 공부하시는 입장이라면 여기 있는 주석에 있는 설명문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제가 확인해 볼 것은 샘플로 테스트해 볼 것은 자, display underbar errors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display underbar errors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시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주석이 처리되어 있지 않은 것이 실제로 시스템에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자, display errors가 현재 뭘로 되어 있나요? on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죠? 에러를 출력한다. 즉, 에러가 있을 때 그 에러를 브라우저상에서 표현해 주는 것이 display underbar errors의 역할인데요. 여기에 on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on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에러가 있을 때 그것을 화면에 출력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원래 PHP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PHP INI 파일에는 요 값이 off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걸 off로 한 다음에 이거를 서버에 반영을 해 볼게요. 자, sudo service apache2reload. 자, 이렇게 서비스에 반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지금 display errors라고 하는 값이 현재 이 off가 되어 있는 상태겠죠? 자, 그러면 그거를 제가 sudo vi etc ph 다다다 다큐멘트 루트에 있는 php ini 파일 예, 요 파일을 제가 조금 수정을 할게요. 자, 요 파일입니다. 자, 이 파일이 원래는 요렇게 되어 있었는데 자, 여기에 있는 요 뒤에 있는 괄호가 있을 때는 자, 요게 어떻게 출력되냐면 자, 요렇게 잘 출력이 됩니다. 예, 요게 그리고 요 PHP INI로 나타나는 요 부분 있죠? 요 페이지가 바로 현재 PHP의 설정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display underbar errors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요 값이 off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 PHP info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이 괄호를 없애버리면 이것은 문법에 맞지 않는 구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저장을 하고 제가 웹페이지를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리로드를 하면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죠?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display underbar errors를 off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와서 자, 여기에 있는 display underbar errors라고 하는 값을 on으로 변경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자, PHP를 로드, 아파치를 리로드 시켜서 설정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에러가 있었던 페이지를 다시 제가 리로드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죠. 자, 보시는 것처럼 파스 에러라고 나오죠. 이 파스 에러라고 하는 것은 파스가 이제 코드를 해석하는 것이 파스인데 해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괄호가 기대가 되는데 이 괄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 문제가 되는 지금 파일은 바따따따 밑에 있는 php info 파일이고 그 파일의 세 번째 라인에서 현재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럼 진짜로 세 번째 3행에 있는 파일인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1, 2, 3 행에 php info 뒤에 괄호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빠르게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저게 출력이 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그 디스플레이 언더바 에러스라고 하는 것은 이 설정을 변경하는 예제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요긴한 이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걸 다시 이렇게 해서 수정한 다음에 리로드를 하면 그때 다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설정 하나를 더 볼까요? 자, 이 설정에서 쭉 내려가 보면 로그 언더바 에러스라고 하는 설정이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뭐죠? 상태가 on으로 되어 있죠. 자, 로그라고 하는 것은 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어떤 파일에다가 기록하는 것, 예, 그게 로그입니다. 자, 로그 에러스, 즉 에러를 파일에 기록하는 것을 현재 켜놓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문제가 있었던 파일을 제가 다시 이렇게 문법을 리불로 틀리게 해놓고 그리고 현재 로그 언더바 에러스가 on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 아마 on일 겁니다. 기본값도 on이고 이 프로덕션 권장 파일도 on이고 이 디벨롭먼트 개발 권장 파일도 on으로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on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걸 리로드를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빠져나와서 로그 파일이 위치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cd /log apache2 ls-aa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파일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error.log라는 이 파일 안에 이 시스템의 에러가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기 있는 파일을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자, 어때 여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뒤로 가보면 자, syntax error unexpected 그리고 expected 괄호 그리고 어디서 에러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죠? 바로 요 내용이 그 로그 파일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현재 이 로그 파일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싶다면 sudo tail-f 그리고 error.log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자,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바꿨죠? 그리고 요 것을 지금 에러가 나는 요 페이지를 제가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밑에 줄에 제가 에러가 발생을 할 때마다 저 파일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빠져나오고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명령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 자, 여기에 요 tail이라고 하는 것은 꼬리란 뜻이죠. 자, 왜 얘가 꼬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냐면 이 뒤에 있는 error.log라고 하는 파일에 이렇게 파일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파일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기록이 되죠. 그러면 새로운 로그는 이 파일의 제일 끝에 추가되게 됩니다. append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꼬리에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tail이라는 명령은 꼬리에 있는 명령부터 그 뒤에 있는 명령의 순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꾸로 보여주는 그러한 명령이고요. -f라고 하는 것은 이 파일의 어떤 변경사항을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뭐 그런 옵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ail-f, error.log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시스템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한 김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 access-log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access-log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시스템에 접속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한 줄씩 한 줄씩 표현되는 것이 access-log예요. 자, 그러면 이 access-log는 뭘까요? access, 접근하다, 접속하다 이런 뜻이죠. 이 시스템에 사람들이 접속을 할 때마다 그 접속된 기록들이 이렇게 access-log라는 것에 찍히게 됩니다. 자, access-log는 아파치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뭐 PHP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웹서버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access-log가 뭔지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럼 다시 설정 파일로 들어와서 여기 있는 것을 off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off로 하게 되면 그러면 에러 로그의 에러가 로그에 기록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PHP는 에러를 로그에 기록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개발 환경이건 운영 환경이건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럼 저걸 언제 오픈하느냐? 예를 들면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들이 시스템에 액세스를 하고 있을 때 저 액세스 로그라고 하는 것 또는 저 에러 로그에다가 어떤 시스템의 변경사항들, 어떤 상황, 이벤트를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은 많은 사용자가 쓰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한 그 시스템이 갖고 있는 퍼포먼스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고자 할 때 여기 이런 설정들을 오프시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이 PHP의 견해 때문에 프로덕션 환경에서도 기본값이 on인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 document root 바따따따에서 어떤 파일을 추가할 때 항상 앞에다가 수두를 붙여줬습니다. 자, 제가 수두를 안 붙이고 한번 파일을 생성을 해볼게요. 자, vi-test.php라고 하고 여기에 파일을 이렇게 기록해주고서 자, 저장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can't open file for writing이라고 나오죠. 즉, 파일을 추가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전 바깥쪽으로 빠져나갈게요. 자, 왜 그러냐면 자, ls-al을 했을 때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ls-al이라고 하는 이 명령은 예, 현재 제가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의 디렉토리와 파일들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죠. 현재 제가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는 바로 바따따따입니다. 그러면 이 바따따따의 현재 상태 이 바따따따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요것이죠. 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일종의 특수한 기호잖아요. 즉 현재 디렉토리의 요만큼이 뭐죠? 권한 그리고 요만큼은 요 앞에 있는 요만큼이 저 디렉토리에 대한 소유자 자, 이 뒤에 있는 요만큼이 이 디렉토리에 대한 그룹이죠. 이 디렉토리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요 권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에 있는 요 값은 크게 앞에 있는 D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요것이 디렉토리라는 의미죠. 얘가 없으면 저것이 파일이란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rwx 요렇게 세 개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r 뭐뭐 x 요렇게 세 개 그 다음에 r 뭐뭐 x 요렇게 세 개가 어때요? 세 개의 그룹이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세 개의 그룹이라고 하면 헷갈리시니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자, 첫 번째 있는 요 세 개의 카테고리가 바로 소유자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세 개의 값들이 그룹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other의 권한입니다. 자, 이 중에서 other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도 아니고 그룹도 아니지만 이 시스템에 액세스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other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현재 디렉토리 즉 바따따따 다큐멘트 루트의 소유자의 권한은 rwx 자,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자리에 있는 r이라고 하는 것은 read라는 뜻이고 w는 write라는 뜻이고 그리고 x는 자, execute, 실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rwx가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 자리에 rwx가 모두 등장한다는 것은 이 소유자의 권한이 읽고, 쓰고, 실행하는 것이 모두 허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디렉토리에 대해서. 자, 그런데 그룹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읽기와 실행은 되지만 쓰기가 안 되죠? 그리고 other는 어때요? 읽기와
실행은 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쓰기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 시스템에 접속해 있는 사람, 저죠. 여러분일 수도 있고. 저는 현재 egoing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egoing이에요. 자, 그런데 egoing은 소유자도 아니고, 그리고 그룹도 속해 있지 않아요. 예,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 보면 되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요 디렉토리에 대해서 other라는 뜻인 거죠. 즉 소유자도 아니고 그룹에 속해 있지도 않다라는 뜻에서의 other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요 제 끝에 있는 rx라고 하는 권한만 갖고 있지 뭐가 없냐면 바로 이 w라고 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저 디렉토리에다가 파일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요 디렉토리에다가 파일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방법은 앞에다가 sudo를 붙여주는 겁니다. sudo vi 그리고 파일명. 자, sudo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있는 명령을 일시적으로 관리자의 권한으로 실행하는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egoing이라는 요 사용자는 sudo라는 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 자 여기서 일시적으로 소유자의 권한으로 요 현재 디렉토리에 파일을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우리가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뭐가 있냐면 자, 여기에 있는 요 디렉토리에 대한 소유자를 루트에서 egoing으로 바꿔주는 것도 방법이겠죠. 왜냐하면 제가 egoing이니까 그럼 저는 언제든지 요 파일을 요 디렉토리에다가 파일을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방식에서 퍼미션을 결정하는 방법은 궁극적인 형태의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부터 너무 복잡한 얘기가 진행되면 힘들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자, 요 디렉토리에 소유자를 루트에서 egoing으로 변경해서 sudo라는 것을 쓰지 않고도 파일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이 권한이 자신의 닉네임으로 안 되어 있으면 이 permission denied라고 하는 에러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일단 없애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 있는 요것의 소유자를 egoing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여기 있는 요 소유자는 아파치 웹서버가 실행하고 있는 웹서버에게 주어진 이 사용자 아파치 같은 경우 제가 설치한 아파치에서는 따따따 데이터거든요. 또는 어떤 곳에서는 아파치가 아파치라는 이 사용자의 이름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요거나 요것을 요 소유자로 주고 그리고 동시에 사용자도 요 디렉토리에 대한 어떤 제어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룹을 그 사용자가 속해 있는 그룹 뭐 egoing일 수도 있겠고 또는 뭐 여러 사람이 요 디렉토리를 관리해야 된다고 한다면 뭐 dev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에다가 egoing도 들어가고 또 같은 동료인 egoed라는 사용도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그룹을 지정을 하는 걸 통해서 요 디렉토리를 여러 사람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 방법이겠죠. 예. 근데 우리는 지금은 좀 얘기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여기 있는 소유자만 간단하게 egoing으로 변경하는 것을 하겠지만 이것은 바람직한 형태의 보안 설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정확한 내용은 제가 보안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때
그때 짚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sudo 그리고 chown. 자, ch는 change, ow는 owner라는 뜻이죠. 즉, owner를 변경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 egoing 그 다음에 현재 디렉토리 이렇게 하고 자, 명령을 내리면 자, 어떻게 바뀌었나요? 현재 제가 속해 있는 바따따따의 디렉토리가 egoing으로 소유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부터 저는 여기에다가 파일을 추가하면 되겠죠? 자, vi test.php라고 하고 자, 파일을 만든 다음에 저장하면 아까와는 다르게 성공적으로 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파일의 소유자는 egoing, 그룹도 egoing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파일을 예, 읽고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test.php라는 파일을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저는 egoing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에 만들어놨던 php, import.php나 index.html이라고 하는 파일을 제가 수정하려고 한다면 이 파일들의 소유자는 root이기 때문에 저는 이 파일을 수정하려면 옛날에 만들어졌던 파일들은 sudo vi php import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구성을 해줘야지만 저 파일을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퍼미션에 대한 부분, 요거 사실 상당히 많은 내용이고 많은 것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다루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간편한 방법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안 파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